잠수함은 한 대가 제네시스 15,000대하고 이렇게 비슷한 가격이에요. 국가 전략 사업에 가장 합당한 방산 수출 품목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군 예비역 대령이고요. 경기대학교에서 군사 강의라고 문근식입니다. 32년 해군사를 중에 22년이 넘게 잠수함 분야에 일을 했고 대한민국의 잠수함을 처음 가져올 때부터 한국에서 이루어진 모든 잠수함의 히스토리 어제와 오늘을 낱낱이 기억하고 있죠. 1990년도 독일이 통일되던 해에 잠수함을 처음 배워서 인수를 하러 갔고 지금 하나오션 직원들이 200여 명 정도가 현장 직무실습을 갔어요. 그 언더잡 트레이닝을 갔다고. 그래서 2년 내지 3년 동안 계속 습득을 한 거죠. 잠수함을 어떻게 건조할 것인가. 그때 이제 소문이 난 게 하나오션 직원들은 독일 그 잠수함 건조 전술을 가장 괴롭힌 직원들이고 왜냐 하도 열심히 하고 계속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알 때까지 제일 전기를 많이 쓴다. 늦게까지 일하니까. 그다음에 틈만 나면은 뭐 복사하고 뭐 보이기만 하면 뭐 도면 그리고 하면서 복사지를 제일 많이 썼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소문이 날 수 있다고. 독일에서 1번 함은 독일에서 건조를 했고 2번 함부터 9번 함까지는 거제도에서 한화 오션 직원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첫 번째 배를 독일에서 생산했는데 그 배도 인도가 딜레이 돼서 한 1년 정도. 과연 2-3년 교육받고 가서 제대로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걸 굉장히 우려를 했어요. 독일에서. 근데 우리는 두 번째 배부터 아홉 번째 배까지 한 번도 딜레이 하지 않고 다 인도를 정확히 했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깜짝 놀랐어요. 잠수함 건조 선진국 영국 같은 경우도 그 업글더급 디젤 잠수함 만드는데 7년, 그다음에 핵추인 잠수함 만드는데 5년이 딜레이 됐어요. 이런 것들은 정말 처음 하는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다. 기적 중에 하나예요. 하나오션은 역설계, 리엔지니어링을 계속하고 그 노하우, 그런 것들이 쭉 축적되면서 독자 건조 설계할 능력을 계속 이렇게 축적을 한 거죠. 2011년에 인도네시아의 잠수함 세척, 1조 2천억 규모인데 수출을 이제 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최종적으로 독일하고 우리하고 마지막에 경쟁을 했어요. 근데 누구도 독일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독일에서 잠수함을 인수한 지 20년 만에 독일 조선소를 이기고 우리가 세척을 수주했단 말이죠. 한국의 조선 능력, 잠수함 건조 정비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어요. 2008년도에 우리가 독자 3,000톤급 독자 설계 건조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을 때 많은 국가 경쟁 국가들이 제대로 못 만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아주 명품을 만들어냈죠. 그야말로 전 세계 디젤 잠수함 중에서 가장 명품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명품 잠수함은 세 가지 속도가 있어요. 얼마나 더 깊이 들어가느냐, 조용하느냐, 얼마나 강력하게 공격을 할 수 있느냐 이건데 HY-100강이라는 걸 우리가 개발했어요. 독일에서 사올 때는 HY-80강으로 해서 300m 전후 들어갔는데 우리는 400m 이상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잠항 심도도 특히 증대시켰고 그다음에 음향 무반영 타일을 적용해서 소음도 훨씬 줄였고 조용하기로는 거의 탑 클래스다. 디젤 잠수함은 어뢰, 기뢰, 대함미사일까지만 가지고 있는데 우리 도산한 총음은 대지 공격 능력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게 SLBM인데 이거를 실은 배는 전 세계 유일하다. 근데 수직 발사관 6개를 탑재하고 유사시에는 뭐 지상을 공격할 수 있는 거 400m 이상 들어갈 수 있다. 정말 가장 조용한 배다. SLBM을 6발 가지고 있다. 특히 이제 도산 안창호함 같은 경우는 76% 국산을 달성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경이적인 기록이에요. 하나오션이 14척 가까운 배를 이렇게 건조하면서 습득한 이런 기술들을 다 적용했기 때문에 가능했고 우리가 3,000톤급을 만드는 데는 30년 정도 걸렸어요. 이 정도 기간 만에 세계에서 가장 출중한 명품 딜을 만드는 거는 하나오션이 해낼 수 있는 정말로 누구도 해낼 수 없는 그런 능력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하나오션이 잠수함 명가가 되기 위해서 설비 투자도 하고 인력 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처음 잠수함 사업을 시작할 때 200여 명에 가까운 OJT원을 2-3년을 독일에 파견한다는 것은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경쟁사 같은 경우는 OJT원 같은 건 안 보내도 된다. 현장 직무실습 안 해도 된다.
결과적으로는 해군에 납품하기 전에 소음이 많아서 벌금도 부른 사실이 있어요. 독일에서 직접 바닥을 키면서 다 터득하고 도면을 거기다 여유다시피 하고 몸속 거래가 많아서 터득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근간이 되었다. 토산안창호를 건조를 시작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독일에서 그 어류를 발사하는 수평발사광 기술을 이전해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나오션이 과감히 투자를 했어요. 우리는 어떤 리스크 있어도 하겠다 해서 영국 업체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이 사업이 시작됐어요. 만약에 하나오션이 소극적으로 나왔다, 우리 돈 덜 드니까 하지 않겠다 이런 자세를 아마 보여줬다면 오늘날 토산안창호함이 있지 않을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는 것 중에 하나가 캐나다 60조 잠수함 수출권이에요. 60조 원이 달하는 그 수출 규모는 단일 품목으로서는 역대급이에요. 하나오션이 이 수출을 성사시킨다면 아시아에서 2개 이상 국가에 잠수함 수출한 첫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잠수함 한 척이 지금 예상컨대 1조 5천억 정도 돼요. 우리가 제네시스 한 대 1억 원이다 하면은 이게 한 15,000대 효과라 파는 거란 말이죠. 성사시킨다 하면은 하나오션은 그야말로 일약 탑스타가 될 가능성이 많다. 독일에서부터 원자재를 수입해서 조립해서 생산하는 나라에서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수출할 수 있다. 세계 잠수함 수출 시장을 석권할 좋은 찬스다. 한화 오션이라는 사명도 바꿨는데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잘 추진하고 정말 60조 원이 달성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